자, 그래서 제구하고 그다음에 지연이 하고 자 여기에 선생님이 형광 패치란 것들 분명히 설명한 부분들이죠. 오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chocolate? 계속해서.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Imagine that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형광 팬치란 것들에 대해서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 문장.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a small town in Italy. 오케이, 다음 문장.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There is chocolate everywhere in this town. 오케이, 색깔이 별로 눈에 안 띄네. 오케이,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while you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 다음 문장.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그 다음 문장.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계속해서 So make sure not to eat much. 아, 자, 그래서 지연 IPN은 뭐였더라? Okay.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뭐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묻고 있고 초콜릿은 무슨 신데? 이름신데 셀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에 like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좋아 좋아하다라는 무슨 시다? 하다시니까 묻는 말 할 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우야 너는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Imagine. 너는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 Then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아, 뭐 하나 빼야지.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그렇지. You are 네가 있다. You are. 니까 비동사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있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 지금 무슨 뜻이다 있다란 뜻이죠. 그래서 너는 초콜릿 세상에 있다.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거하고 여기에 요거가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네가 초콜릿 속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World가 무슨 신데? 이름신데 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초콜릿 세상 속에 와 있습니다. You are in a chocolate worl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라는 표현은 제우 어떻게 하면 되겠다? Imagine. 오케이. 그래서 지연아 맞니? 네. 맞다. 그러면 지연이가 이번엔 이 대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대세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데 네가 한 말은 요거 한 글자만 붙였는데 대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대세 뜻이 그것이라는 뜻이 있다고는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저것이라는 뜻이 또 가지고 있는데. 오, 네가 제일 먼저 만난 뜻은 저것인데, 근데. 이 문장 뜻이 것이다. 뭐, 그래 계속해봐.
뜻이 것이라고는 얘기 안 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뭐를 만드는 것이라고 대시라고 뭐를 겉 만든다 그랬습니까? 대스를 겉 만들어요. 뭐라고?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뭐로 만들어준다? 뭘 떼고 뭘 붙여준다 그랬습니다. 완벽한 문장이라면 뭐가 있다? 그래서 뭘 떼버리고 갖다 떼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 뎃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겉 만드는 뎃이다. 뭐 근데 그거 말고 그래서 이런 뎃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접속사 대시라고 한다. 오케이. 상상해보라는 문장과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는 두 문장을 대시 마치 본드처럼 접착제처럼 두 개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Imagine 네가 초콜릿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대시를 보고 뭐라 부른다? 정식명칭 주합 올라와서 뭐라 그런다? 접속사다. 여기에는 that 말고도 접속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초콜릿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초콜릿 축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초콜릿 축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지현이가 해볼까요?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초콜릿 축제가 있어요. 어떻게 했었더라? 저 기억이 안 난다. 뭐 지금 통문장은 아니니까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틀려도 상관은 없고요. 제우 생각에는 이 문제가 뭐였지? 자, 이 문장 설명할 때 선생님이 동영상에 설명했던 건 뭐가 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까? 원어민들이 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또는 뭐 뭐가 없어요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볼 때도 쓸 수 있고 하여튼 뭐가 있다 뭐가 없다 뭐가 있니? 할 때 쓰는 표현 중에서 좋아하는 게 바로 뭐다? There 라는 표현이라 했다 그러면서 There가 몇 가지 뜻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은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가 있니? 라고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은 대어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연 오케이. 그래서 재우야 맞니?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in small town in Italy. 맞아요? 맞다고? 아주 잘했는데 아깝게 딱 한 군데 틀렸네요. 오 발견했네요. 오케이. 얘 왜 써야 돼요? 그렇죠. 여기 town 마을이란 뜻의 이름치죠. 됐습니까?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어가 있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초콜릿 축제가 있습니다. There is a chocolate festival. 어디에? In a small town in Italy.
Okay, in a small town in Italy. There are chocolate festival.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there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There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거기에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라는 뜻도 있고 아무 뜻 없는 대신에 비동사랑 사용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는데 am, is, are가 있는데 am도 안 되고 are도 안 되고 is를 굳이 쓴 이유는 여기서 있다고 얘기하는 건 초콜릿 축제 누가 다를 찾아보면 누가 초콜릿 축제가 다 있다 얘가 있대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하다씨는 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들 비동사 같은 것들은 누구한테 누구 비위 맞춰줘야 된다? 얘 비위를 맞춰가며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녀석들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했어요 재훈은 무지하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연이가 이 녀석들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얘들 이름이 뭔데? 무슨 씨인데? 앞제비씨 전체사 앞제비씨 전체사인데 왜 선생님이 원래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전치사라고 배울 거고 선생님이 붙인 별명은 앞제비씨 때 왜 앞제비씨라는 별명을 붙였다 했죠? 뭔가 앞에 온단 말이죠. 무슨 시 앞에 쓴다 그랬어요? 이름시. 그렇죠. 이름 시 앞에 쓴다 했죠. 그래서 이름 시만 따지면, 이름 시만 따지면, 이름 시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인데? 이름 시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아니면 이거에 대한 답이 된다 그랬죠. 뭐라고요? 무엇? 하고 또 배우? 그렇죠 누구 그렇습니까? 네. 니들 보고 너 누구야? 그러면 이름 가르쳐 주겠지 그렇죠? 이거 무엇이야? 그러면 팬이라고 이름 가르쳐 주겠지 누구 무엇? 영어로 하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었는데 지금은 얘가 붙으니까 in a small town in Italy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그래서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고 지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렇죠 어디에 초콜릿 축제가 있니? In a small town in Italy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제비 씨는 이와 같이 when, where, how, why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시가 길어져서 마을은 마을인데 어떤 마을? 작은 마을 또 어떤 마을? 이탈리아에 있는 마을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표현 이번에는 지연이가 먼저 해볼까? 아 아까 지연이가 했지? 재우가 해보자 이 마을 모든 곳에 초콜릿이 있어요 여기도 초콜릿 저기도 초콜릿 와 전신 마신 초콜릿이 오케이 지원이 생각할 때 맞아요? 오케이 맞았죠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좀 중요하게 설명한다 했죠 마찬가지로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뭐가 있다라는 표현할 때 좋아하는 게 바로 뭐 사용하는 거다 아무 뜻 없는 there 인데 여기엔 초콜릿이 있다고 하고 있죠 초콜릿 조심해야 될 거 여기다 이런 거 쓰지 말라 했습니다 이름씨인데 셀 수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과 어울리는 is를 써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대한 초콜릿 조각상들이 있어요 라는 표현 지은이가 해볼까? 얘라 휴즈 초콜릿 앤드
오케이. 얘 어디 팔아먹고 없네요. 처음부터 there are부터 다시 해주세요. There are shoes, chocolate and statue. Chocolate and? Statue? Chocolate, shoes, chocolate, statue. Shoes, chocolate, statue. 맞아요, 재우. 네. 맞죠. 됐습니까? 이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조각상태.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huge chocolate statues 남만 길어봤자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럿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오케이. 그 다음에 재우 초콜릿 우편 엽서도 있어요. postcard.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죠. 본문에는. 그래서 오케이. 이번에 이거는 지연이가 해보자.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chocolate postcards. 재우 맞아요. 네. 어? 뭐? 우산? 어. 어 우산 저 있어. 어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재우 여기 생략된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어 거기 아 여기 네. 문장에 생략된 거에 대해 설명해 드렸었죠? 네. 네 생략된 거 넣어서 읽어주세요. There are huge chocolate statues and even there are chocolate postcards. 잘했어요. 네. 어순상.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있다고 얘기하는 두 문장을 and로 연결했는데 그래서 재우 and가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접속사. 그렇죠. 얘가 바로 접속사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 두 개를 and로 연결해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표현. 이번에는 저 누구야? 재우가 한번 해볼까? You can eat. 너는 초콜릿을 먹고 마실 수 있어.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맞아요, 지연.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더라. 일단 우리말로 지연이가 할 차례입니다. 지금은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고 이 대답을 듣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초콜릿 6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오케이. 재우 맞나요? 네. 맞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재우 What can I eat and drink? 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근데 이거 말고 딴 것도 했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다고도 했었죠. 그쵸? 그러면 이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이번엔 재우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이거 틀릴 수도 있어요. What can I do? 그렇지. 네가 했던 거야 전번에. 맞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What can I do? 제가 그 축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festival. What can I do at the festival? You can eat and drink chocolate at the festival. 됐습니까? 아,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지연이가 할 차례네요.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겨울에만 열립니다. 영어 문장은 누가 다로 시작하는 게 기본이에요. 뭐 물론 조금 다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은 누가 답니다. 여기에 우리말 쭉 써 있는데요. 이 중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그 축제가 다 오케이. 그래서 그 표현용으로 어떻게 돼 있었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재우고 해볼까? The festival opens.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Only in the cool fall. 맞아요. 지연. The festival opens only in the cool fall.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다. 그럼 지현이 의견은? 지은이 의견은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because 그래서 because가 무슨 뜻이죠? 뭐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의 뭐예요 얘가 정체가 접속사죠. 접속사 하는 일은 접속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올 텐데 아 접속사 뒤에 항상 비동사가 나온다. 접속사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하다시가 나온다. 비동사는 못 나온다. 비동사 뒤에는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이름씨가 나온다고요? 물론 이름씨가 나올 수도 있겠지.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지 여기 아까 전에 that 하면서 다 설명했는데요. 그래 누가 다가 나온다 그랬지. 내가 언제 하다시 나온다 그랬고 비동사 나온다 그랬고 이름씨 나온다 그랬나? 그래서 누가 the festival 다 opens. 접속사 하는 일은 뭐다? 접속사 하는 일은 뭐다? 앞에 다짜 떼버리고 앞에 다짜가 있어요 이게? 뒤에 다짜 떼버리고 자기 뜻을 이거 그건 무슨 뜻인데? 그러면 because the festival opens의 뜻은? 'Because the festival opens' 의 뜻은 그 축제가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리기 때문에 이 뜻이죠. 그렇게 표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래서 누가 그 축제는 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 the festival 다 그래서 접속사 필요 없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ly in the cool f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재우, 인터넷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언제 그 축제가 열립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오케이. 그래서 지현이 생각은 맞나요? 아닙니까? 그럼 지현이 생각은? 맞습니까? 오케이. 뭐라 그랬는데? When does the festival open? 무슨 뜻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어? 하다시 더즈니까. 그래서 the festival opens는 그 축제가 열린다는데, 그 축제가 열리니 만들고 싶으면 does the festival open 하면 되고, only in the cool form,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n does the festival ope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촛불이 뜨거운 태양 여름 속에서 녹는다라는 표현. 지현이가 해볼까요? 촛불빛은 뜨거운 태양 속에서 녹아버립니다. 초콜릿. 이 땡? 이게 다야? 이 금표 이긴 뜻을 초콜릿 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재우는 초콜릿 멜트.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생님 제대로 들은 거 맞나요? 이 의견에 대해서 지현이 의견은? 지현이 의견을 말하라니까? 너 보고 채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 같아? 점은 내가 알 테니까 네 의견을 말하라고. 뭐니까 틀린 것 같다? 어, 네 의견도 얘기해 줘 그러면. 뭐라고? 틀린 것 같으면 네 의견을 얘기해 달라니까. 맞든 틀리든 의견을 말하세요. 평소에 의견을 잘 말하지 않나 봐요.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해보세요. 아주 잘했어요. 됐습니까?
초콜릿이 태양,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 녹습니다. Melts in the hot summer sun. 됐습니까? 누가? 다? 그래서 이 문장 표현을 하기 위해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사용해야 돼? 하다시 더즈를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녹다라는 하다시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단어 과정에서 배웠어요. 녹다가 뭐였어? Melt의 뜻이 녹다면 무슨 시야? 하다시겠죠. 초콜릿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가 아니고 하다시 더즈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 어디? 그렇죠. 이게 무엇이겠지. 무엇 뜨거운 여름 태양. 어디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앞제비시 전치사가 필요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서 녹기 때문에는 그래서 지연 뭐예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접속사. 접속사다.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누가 초콜릿이 다 녹는다. 그리고 다짜 떼버리고 짓뜻으로 바꿔버린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원래대로 바꾸면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려요.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태양 속에 녹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말로 무슨 말을 넣으면 적당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말로 어떤 묻는 말을 하나 넣어볼 만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연 어떤 말을 넣어볼 수 있다고 그랬지?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질문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했죠. 그 축제는 오직 서늘한 가을에만 열려요. 문이 초콜릿이 뜨거운 여름 속 태양 속에 녹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였더라? 좋아요. Why? 오케이. 그래서 최후 의견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Why does the festival open only in the cool fall?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지현이 먼저 해볼까? 너는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다. 뭐라고요? 선생님 들은 대로 맞아요? 이렇게 말한 거? 네. 오케이. 제 의견은? 틀린 거야. 그러면 네 의견은?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맞는 게 있네요. 그래서 둘 중에 맞는 표현은 당연히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이죠. 오케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비짓의 뜻한테 달려있겠죠. 비짓의 뜻이 뭐예요? 방문하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면 누가, 네가, 다 방문하다.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사용해야 됩니까? 하다시 두를 써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다. 초콜릿 페스티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지연이가 먼저 하는 게 나을걸. 넌 뚱뚱해질 것이다. 오케이.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됐습니까? 이제 이 두 개를 합치겠죠. 그렇죠. 이 두 개를 합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 다짜 떼버리고 우리말로 보세요. 우리말로 생각해요. 이 다짜를 떼버리고 뭘 붙이는 게 제일 자연스럽게 두 문장에 붙을 수가 있나요? 네가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 하기 때문에? 네가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하 나라는 것? 네가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이후에? 그렇죠. 네가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이후에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와, 적합하죠. 오케이. 그래서 제우.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fat. 오케이. 그래서 지연이 의견은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맞지 뭐.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이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접속사다. 됐습니까? 너는 방문한다. 네가 방문한 이후에 네가 방문하기 전에 before you visit. 그렇죠. after의 반대말도 가르쳐 드렸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해 주세요 라는 표현. 이번엔 누가 먼저 해볼래?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없나요? 지연이가 먼저 해보세요.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오케이. 그래서 제우 의견은 맞았죠.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지 마세요라고 당부하는 표현 make sure not to 뒤에 하다시 넣는다 했어요. make sure not to go. 가지 않도록 하세요. make sure not to go. 먹지 않도록 하세요. Make sure not to eat.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했죠. 됐습니까? 이거 지우고 뭘 쓸 수 있다 그랬더라. 그래서 이번엔 재우. 네가 어. 축제, 그 초콜릿 축제를 네가 그 초콜릿 축제를 방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해라. 그래서 지현이 의견은 맞는 것 같아? 틀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어?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뭐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명령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습니까?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죠.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게 자연스럽죠. 원인은 뭐? 뚱뚱해질 것이라는 거. 이게 원인이고요. 그 결과 뭐라고 부탁하고 있다? 뭐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서 so의 쓰임새는 뭐냐? 원인과 결과를 붙여줄 때 쓰는 게 so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바꿔주세요. 이번엔 지연이가 해볼까?
그러므로가 없어지고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가 왔습니다. 그러면 소울을 지우고 이 자리에 뭐 쓰면 될까요? 응? 그래서 제 의견은 틀렸어. 틀린 것 같다. 그럼 네 의견은? Because you will be back. 그래서 지연이 의견은? 네가 뚱뚱해질 것이다. You will be fat. 네가 뚱뚱해질 것이기 때문에. Because you will be fat. 오케이. 그래서 because를 보고 뭐라 부른다? 접속사. 이런 걸 배운 거야 우리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지연이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 처음이죠. 좀 어렵나요? 할만하죠? 오케이. 둘 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늘 했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통문장이니까 준비해 오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